제가 워낙에 저는 옛날부터 꽃을 좋아했었는데 저희 남편은 그냥 그 꽃을 좋아하는 저를 존중해주고 꽃을 정말 잘 사갖고 왔어요. 제가 사오면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본인도 꽃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는 괜찮더라고요. 마담님들은 꽃 좋아하는 남편 어떠세요? 괜찮아? 우리 남편은 꽃 그런 거 전혀 관심 없던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요즘은 결혼식장 갔다 오면 꼬마야 엄마야 맞아. 상상을 해봐. 그거 얻어가려고 다 여자들만 서 있는데 싸주길 기다렸다 그걸 들고 오는데 너무 장관 선생님이 이렇게 며칠 전에도 꽃을 한 봉다리를 들고 왔어.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여튼 그 꽃병에다가 세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아 못다리씩 줄 알았다. 안다고 또 더 많이 그래갖고 했더니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 아니 그 꽃하고 화병이 안 어울리는 거 대박 사건. 다른 화병 없나? 대박 사건. 너무 이 사람이 어떻게 세심해지신 거죠? 너무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갔나? 거기까지 갔네 진짜. 아니 진짜로 꽃을 좋아하면 화기류를 사요. 맞아요. 유리 꽃병도 있어야 되고 맞아 이런 것도 사요.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어요. 어울리는 것까지 깔맞춤으로. 우리는 술을 좋아했잖아요. 맞아요. 나는 꽃을 그 사람이 사갖고 온 거는 언젠가 장미꽃 백송이를 한번 사왔어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그리고 저는 워낙 꽃을 좋아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혼식장에 가서 꽃 예쁜 거 있으면 저도 기다려요. 가지고 오면은 또 이제 꽃병 요소요소에 맞는 걸로 막 다 해놓고 나는 이러는데 저는 저기 아까 정진모 선생님 보면서 이렇게 막 눈물 나고 그러는 거 나는 너무 보기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남자니까 우리는 귀엽다 이랬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아니 당신 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변해하는 것 같은데 저는 막 걸레질도 해주고 이렇게 눈물도 나고 이러는 모습이 너무 정감이 가는 거예요. 저도 가끔 보면 아저씨면 좋겠어요. 가끔 보면 아저씨. 옆집 아저씨면은 너무 훌륭한 분이다.